1447년 안평대군의 무릉도원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 두 기자는 알고 계셨습니까? 아, 이건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저거는 주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1447년 평탄한 현실 세계, 험준한 바위로 이루어진 중간 세계, 그리고 복사꽃 핀 이상향까지 무릉도원으로 가는 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몽유도원도가 완성되자 이 세상 어느 곳을 도원으로 꿈꾸었는가? 은자들의 오차 냄새 아직도 완연하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볼진데 정말 좋은 일이니 천여년을 전하여 봄직하지 않는가? 안평대군의 발문을 시작으로 김종서, 박팽년, 성산문 등 21명의 당대 최고 문인들이 앞다투어 몽유도원도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요. 그 길이가 20m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 명작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몽유도원도가 탄생하고 몇 년 뒤 조선의 기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몽유도원도의 저주 아닐까? 맞아. 아니면 왜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어? 그 이후 그림이 세상에 나온 지 6년 뒤인 1453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조선에 피바람이 불어닥쳤는데요. 영부를 동무했다는 이유로 사사된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0일 당시 좌의정 김종서가 철퇴로 맞아 사망. 1456년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던 박팽년 성산문 역시 사망. 이뿐만 아니라 이현로, 이계까지 몽유도원도의 이름을 올린 6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조선판 데스노트 아닙니까? 이름 올리면 다 죽여버리는. 이후 몽유도원도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로 불리게 됐고요. 계유정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가 1890년대 일본에서 발견돼 안타깝게도 현재는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소장 중인데요. 찰나의 꿈을 영원으로 승화시킨 조선 최고의 걸작 몽유도원도는 정말 죽음을 부르는 조선의 또 다른 살생부였던 걸까요? 자,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한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의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신서는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아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떼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속옷에 옮겨 붙었다며요.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으니 조선판 셜록. 정약용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괜히 그러셨을 것 같진 않고 당연하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본 거죠. 난 이 사건을 인체 자연 발화 사건이라고 이름 짓겠네. 인체 자연 발화? 그렇습니다. 먼저 정약용은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에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허리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탔잖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 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굉장히 인체 발화 사건이 형법소의 흠음신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야,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1231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 40년간 이어진 긴 전쟁에 지친 고려는 1270년 몽골의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 끝까지 대몽 항쟁을 이어간 부대가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 야. 하지만 결국 여몽연합군의 엄청난 병력에 밀려 1273년 제주도에서 모두 섬멸. 그렇게 삼별초는 최후를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삼별초 유적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제일 전 기억에 남는 게 그 제일 멀리 바다에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올 거를 대비해가지고 성벽을 쌓았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때 만든 건데도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이게 팍 쳐도 뭐 넘어가지도 않고. 쳤어요? 유적지를 훼손했다는 건데. 쳤어요? 아니, 죄송한데. 친 게 아니라. 네네.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까? 사람이 보면 모릅니까? 네. 퍽 쳤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안 넘어갈 것 같다는 상상이 됐어요. 보통 그냥 보기에도 되게 튼튼해 보이더라. 이렇게 제가 정도 표현이 이제. 굉장히 짧네요. 표현이 무지하게 짧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삼별초의 역사는 제주도에서 끝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삼별초의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지난 2007년 일본의 고고학자인 아사토 스스무의 충격적인 주장. 고려의 삼별초가 류큐 왕국의 건국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는 12세기까지만 해도 수렵 채집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 사회로 발달. 15세기에는 일명 류큐 왕국이 건국됩니다. 배경을 알 수 없는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류큐 왕국의 출현과 빠른 성장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고고학자가 류큐 왕국 탄생의 비밀 퍼즐을 바로 삼별초라고 주장한 겁니다. 야, 근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끝까지 항쟁했거든요. 끝까지 진짜 아예 포기를 몰랐던 분들이니까. 네, 포기를 모르고 가능성이 정말 1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밀리고 밀렸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별초가 넘어갔다라는 사료 같은 게 남아 있나요? 1994년 오키나와 우라소에시의 성과 왕실의 무덤에서 발견된 암키와. 이 기와에 계유년 고려와장조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드 인 고려, 계유년의 고려 장인이 만든 기와라는 뜻입니다. 앞서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섬멸되었다고 기록됐던 해가 127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해가 바로 계유년입니다. 넘어갔네. 넘어갔어. 시기가 딱 겹쳐요. 아니, 안 넘어갔다고? 넘어갔을 거라고 봐요. 삼별초 정신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요. 13세기, 14세기에 연꽃무늬 수막새도 함께 출토됐는데 오른쪽이 오키나와에서 출토된 수막새고요. 왼쪽의 수막새는 삼별초가 근거지로 삼았던 진도 용장산성에서 출토된 수막새입니다.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갔다고 봐야 돼. 갔어.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삼별초가 제주도를 떠나 류큐 왕국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거죠. 과연 일본 오키나와에 삼별초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걸까요?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백제 마지막 왕. 삼천국려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뭐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국려를 떠올리실 텐데요. 맞아요. 오죽하면 이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 노래 삼천국려 의자왕 삼천국려 의자왕 둘 다 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삼천국려 의자왕. 어쨌든 자 그렇다면 당나라에서 유교의 성인인 증자의 빗대에 동방의 해동증자라고 칭하며 직접 전장에 나가 신라의 성 약 40채를 함락시킨 정복군주. 왠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국려는 사실일까요? 주색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국려 얘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이제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이제 그 전에 돌든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삼천면 못 뛰어내린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근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오호.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의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사실 또 패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또. 그러니까 또 신라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을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